자, 오늘 일단 내일 경기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프리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홈 경기죠. LA 다저스가. 네. 네, 다저스가 피츠버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와 일단 강정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좌투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이제 KBO 리그 시절 성적을 봐야겠죠. 네. 둘이 동갑내기인데 30타수에서 5안타 1홈런 타율이 1할 6푼 7리밖에 강정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1홈런이요 마지막 타석에서 기록한 홈런이죠. 그렇죠. 경기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도 결코 방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홈런 하나 때문에 네. 류현진 선수의 10승이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시즌. 네. 그러면서 9승으로 네. 네. 시즌을 마쳤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지금까지 코리안 빅리그 투타 맞대결이 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네? 동갑내기가 대결하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최희섭 선수가 뛰었을 때는 뭐 최희섭이 뭐 박찬호라든지 뭐 네. 서재응, 뭐 김선호, 김병현 다 뭐 동갑은 아니었고요. 네. 그죠? 추진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87년생 동갑끼리 동기끼리 이제 좀 맞대결 펼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 되지 네. 않을까 예. 보여지는데 네. 글쎄 제가 이 대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내일 류현진 선수가 6이닝 1실점 그 1실점이 강정호에게 솔로홈런 하나 만든다. 굉장히 좀 이상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아, 뭐 방송 쪽에 이상적이고 뭐 이상적이고 느낌이 그렇다는 건데 아 느낌이 네. 그렇다 뭐 쫓깁게 네. 송근영 대감님이시니까 충분히 네.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다들 다저스가 이길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쯤 하면 피츠버그 한번 이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대신에 류현진 선수는 잘 던질 것 같고요. 왠지 불펜이 방어를 할 것 같은데 그 불펜 방어에서 강정호 선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은 류현진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내일은 크리스 아처를 다저스 타선이 흠씬 두들겨 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점 정도의 넉넉한 네. 득점 지원을 받아서 류현진 선수가 시즌 3승에 도달을 하는데 1실점 강정호의 홈런을 맞겠다 싶었다. 베트남 해봅니다. 네, 베트남 체험기단장님께서 MLB.com LA에서 류현진 이기는 건 불가능이 가까워 이렇게 뭐 기사가 또 나왔었죠. 네. 확실히 홈에서 강한 모습이죠. 류현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정말 강했었고요. 네. 뭐 지난 시즌은 평균 자책점 자체가 시즌 평균 자책점이 1점대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홈에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요. 예. 통산으로 봐도 류현진 선수는 홈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유독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승패 예측을 지금 뭐 미리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다저스가 이길 건지.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는지. 또 마침 저스틴 정님 아처한테 과연 예, 아처 예. 내일 많이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마침 또 저희 이제 배트플립 어플리케이션에서 승패 맞추기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경기가 마침 내일 경기 LA 다저스와 피츠버그의 경기 이 경기를 승패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좀만 잠깐 더 해보자면 일단 내일 피츠버그 타선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네. 뭐 지금 타율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 팀 홈런이 네. 최하위예요. 그렇죠. 내셔널리그. 타율도 뭐 2할 2푼 8리면은 사실상 네. 뭐 거의 식물 타선 상태인 상황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류현진 선수가 올해 등판해가지고 매 경기 홈런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피츠버그 타선이 올해 홈런이 가장 내셔널리그에서 적은 팀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장타력, 좀 피장타의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되새겨봐야 될 점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 진출 첫 승을 거둔 팀이 바로 피츠버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이리저리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리고 피츠버그 최근 경기들 보면 야, 자꾸 레인 딜레이는 걸리고 타선은 터지지도 않고 네.
정말 그 좀 답답한 경기. 약간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경기가. 예. 아, 그래서 좀 반전이 필요한데 그 반전은 좀 다음 시리즈부터 하는 걸로 하고 내일은 좀 일단 다저스가 접수하는 걸로.